쓸데없는 정보는 안 보려고 합니다. 어? 뒤요. 뒤에, 그렇네. 뒤에, 뒤에가 이렇게 파진 옷이었구나. 몰랐네. 뒤로 들어가야 이렇게. 아, 뭐 그러면 꽤나 과감하네. 마치 청룡 시상식 막 이런 거할때그 김혜수님 마냥 어우 가슴이 많이 파여진 옷이네. 이건 무슨 또 댓글에 투기장이 열린 건지 뭐 댓글이 46개네. 콜로세움이 또 열렸네요. 업무 시간에 화장실 10분 가능한가? 업무 시간에 업무 끝나기 10분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10분 남았잖아. 좀 참아라. 참을 수 있잖아. 하고 안 보내줬는데 이거 텃세임 내 잘못임. 이거는 네 잘못임. 이거 네 잘못임. 이거는 네 잘못이 맞아. 생리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 아니지. 미리 비우면 되잖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회성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업무 시간에 자리 좀 지켜. 어? 꼰대라고? 이렇게나 많이 꼰대라고 생각한다고? 나도 생각을 바꿀래. 꼰대. 꼰대지. 생리현상을 어떻게 하니? 어? 내가 언제 몇시몇 분에 똥이 마렵고 오줌이 마려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미리 비워? 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장을 내가 쭉 짜낼 수 있나? 아침에 그렇게 안 먹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뭐 액티비티 같은 거 챙겨줬어. 장음료. 그 배가 꼬르륵거리는데 잠깐만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겠지. 그리고 나도 좀 찔려. 솔직히 방송하면서 나도 똥 싸러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근데 난 그건 좀 억울한 게난 진짜 참다 참다가 그냥 넘긴 날도 되게 많아. 오슈를 다 끝내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날이 더 많아. 근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 속에서 그똥 오래 참으면 알 거야. 물방울이 올라가. 배 속에서 하고 막 올라가. 배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못 참겠는 거지. 최대한 참아. 최대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나도 흐름 끊기는 거 싫어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오슈 하기 전에 난 아까 화장실 갔다 왔잖아. 랄프 잠깐 앉혀놓고 미리 비우고 오면은 방송을 더 흐름 끊기지 않게 계속 할수 있으니까. 김지원. 엔지 장면인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안기네. 오오오오. 뭐야? 둘이 뭐 없는 거지?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
오프닝 때 제가 소통할 때좀 얘기했었는데 한번더 다루죠. 김새로운 정리만 깔끔하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 얼굴 부비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한 답변은 그를 위해 침묵하겠다 이거예요. 예. 엊그저께 올렸던 풀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예. 이 사진. 예.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답변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새론 양이 수많은 고민을 했다. 근데 그의 침묵을 존중할 때다. 그의 침묵. 이거는 이제 그 그냥 말 그대로 그 김수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김수현. 근데 이 김수현을 그라고 표현한다. 뭘까? 왜 그라고 표현할까? 왜일까? 요거 제가 이제 그 관심법으로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둘이 뭐가 있긴 있었나 봐요. 둘이 뭐가 있긴 있었으니까 뜬금없이 지금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저 사진첩 정리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못 업로드를 한것 같다. 죄송하다. 뭐 피해 끼칠 의도 없었다. 그냥 친한 저 기획사에서 예전에 같은 기획사에서 그 몸을 담고 있을 때 그때 친한 오빠 동생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좀저 있었을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이다. 뭐 이렇게 시원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 정도 이제 있다가 묵히고 있다가 계속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의 침묵을 존중할 때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의 침묵을 존중할 때. 그러니까 그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또 심리학 박사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라는 뜻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예, 그는 남자예요, 남자. 그죠? 남자. 그러니까 이 둘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감히 해보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진실은 모르죠. 뭐, 그녀가 침묵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안 좋게 이게 좀 본인이 이제 견뎌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어쨌건 김수현 팬들도 겁나 싫어할 테고 드라마 흥해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수현의 팬 그리고 그 김수현을 이렇게 그 케어하고 있는 기획사, 뭐 엔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잖아.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죠? 좋아하지 않겠죠. 뭔가 근데 지금 이 톤이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뭐 외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었겠지. 근데 어쨌건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맞아. 둘이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었다고 쳐봐. 근데 한쪽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 공개를 했어. 그게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실수라는 말이 없어.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야.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이 동의를 한 상태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한쪽은 지금 계속 침묵을 하고 있고 한쪽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저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일만 버려놓고 뭔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참 답답해요, 그죠? 김새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누가 장문으로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한때 둘이 되게 좋은 사이였고 그랬는데 내가 한때 이 정도였다라는 어떤 과시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본인의 입지는 많이 떨어지고 그 변압기를 이제 그 본인 타고 있던 레인지로버로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아주 그냥 그 대문짝만하게 그 언론사에 이렇게 찍히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 바보 같은 행보 그 자체였죠. 그 최악의 수만 뒀어. 최악의 수만. 그러니까 좀 게임으로 치면 정말 던진 거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됐었을 텐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초호화 변호단을 꾸렸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마냥 뭐 메가커피였나 뭐 어디 커피였나 아무튼 뭐 커피 프랜차이즈 그 저 알바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김세론 양을 쓴 적도 없다 알고 보니까는 이제 친구 알바를 대타로 잠깐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민적인 내 모습 이렇게 알바하고 있는 이렇게 수수한 내 모습 남겨줘 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래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지금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딱 업로드했다라는 것은 그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그거죠. 예.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커피 카페 알바하고 있어. 생활고에 난 시달리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던 거지. 다 취재하고 다 파보니까 초호화 변호인단 써놓고 몇천만 원짜리 변호사들 써놓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뭐 홀덤 펍인가 홀덤 빵가 뭐 아무튼 카드 치고 있다가 뒤에서 뒤통수에서 사진 찍혀가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비호감이지만 더 쌓아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고 나이가 어린데 그죠? 그런 최악의 수만 놓고 있다가 사냥개들이라는 OTT 드라마에 나왔다가 통편집되고 최대한 여러분들 신기 거슬리지 않게 그냥 정말 그 스토리상 맥락상 최소한의 모습만 비출 수 있게 스토리에 해치는 선이 없고 여러분들 신기 거슬리지 않게 그 진짜 편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만들어놨는데 김선은 사고 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도 나왔는데 드라마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뭐 쇼컷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연기 변신도 해가지고 연기도 뭐 꽤나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 아 이제 그러고 이제 좀 푹 쉬고 이제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여론만 있는 상태에서 또 갑자기 저 사진을 업로드했다. 요게 참 굉장히 정말 최악의 수만 두고 있는 김세론의 지금 사실 좀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봐요. 위태롭다고 봐.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정말 위태롭다고 봐요, 저는. 예. 주변에 어떤 그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이제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 뮤지컬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놈의 SNS가 뭐라고 예. 지금 아무튼 뭐 제2의 전성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 김수현의 앞길을 뭔가 이렇게 막는 것 같은 저 사진 업로드가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좀 추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추하네요 예, 네, 새로운 양. 왜 이렇게 추해? 아저씨 때 좋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이제 그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는다는 게 양날의 검이야. 저 나이 때 알겠냐고. 형님은 혹시 비밀 연애할 때 여자가 공개하자는데 침묵한 적 있나요? 나는 공개 연애 하자고 할 때는 다 그냥 그래 해라. 안 돼. 처음에 이렇게 막았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뭐 이게 뭐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막 그러니까 나는 졸라 싸웠어요. 예, 제가 공개 연애 꽤나 많이 했는데 그중에 어떤 케이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졸라 싸웠어요. 그 저는 공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느 순간에도 공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후폭풍을 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공개하자고 걔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개하고 그러고 나서 예. 결국 그 시나리오 그 엔딩으로 가는데 참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참, 근데 이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새론 양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저도 사실 과시 같아요, 과시. 예. 그러니까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나중에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였다. 내가 왕년에 이 정도였다. 뭔가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지. 새론 양 이미지 복구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자숙을 좀 오래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연기 지금 레슨 받고 있다며, 연기를 좀 더 이제 레슨 받고 더 뭔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좀 진심 어린 사과문 같은 장문에 자필로 쓴 뭔가 그런 거 하나 쓰고 그러고 이제 뭔가 좀 다시 태어나겠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가 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허물없는 사람이 없다. 철없고 치기 어린 시기에 뭔가 주변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갖추어진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철없다가도 나중에 굉장히 또 철들기도 하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의 침묵을 존중할 때에서 그라는 것은 이제 둘이 뭔가 있었다라는 저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김지원, 김수현 넷플릭스 커플 화보. 정말 그 선남 선녀네요. 드라마 그렇게 재밌어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가 여사친 슬리퍼 냄새 몰래 맡아 들킨 디시디신. 뭐야, 고등학생인가봐요. 여사친? 남녀공학이 아니라? 아 맞네, 남녀공학. 남녀공학의 점심시간에 슬리퍼 냄새 맡는 거를 걸렸네.
그 더러운 걸 왜 맡아? 맡을 거면 팬티나 그런 거 맡는 게 정, 뭐야, 뭐라고, 잠깐만. 잠깐만. 맡을 거면 팬티나 그런 거 맡는 게 정상 아니야?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어?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존나 역겹네. 내일 네가 좋아하는 양말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꺼져. 이걸 준다고? 이걸? 이걸? 이걸 준다고? 아니 아니, 나 같으면 바로 그냥 신고할 것 같은데? 이걸 왜 줘? 아니,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웃기잖아요. 저는 여자의, 아니, 나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 아까 봤었잖아요. 그 아우디 차량에다가 막 이렇게 막 유사 성행위 하는 그, 뭔 필리야? 메카노필리야? 메카닉 필리야? 그런 것처럼 저는 이상 성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랑 그냥 우리가 학습한 대로 우리가 통상적인 스킨십, 통상적인 어떤 유사 성행이라는 것은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포옹하고 뭐 이렇게 허리도 감싸고 뭐 그러면서 뭐 성행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빌드업이 그런 게 딱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거를, 나도 그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 근데 저것 또한 또 있네요. 마크로필리아라는. 아, 저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 저게 뭐라고? 마크로필리아. 오늘 별별 이상 성욕 다 나온다. 마크로필리아래, 마크로필리아. 지금 뭐라고 여기 얘기해봐. 발 패티시. 네. 발에 대한 패티시야? 네. 발에 대한 패티시라는 거는 이제 뭐 발을 좋아하는 거야? 여성의 발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근데 저건 슬리퍼 냄새를 맡는 거잖아. 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좀 원초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애초에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에게 감당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정말 성욕을 너무 많이 주입시킨 것 같아. 좀 뭔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겠어. 나는 강아지 그 발냄새 꼬순내 맡고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강아지가 귀엽고 그래서 그런 건 알겠지만,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슨 여자의 침, 신던 스타킹, 뭔, 어우, 그 더러운 반스 하루 종일 입어갖고, 그저 뭐, 어쨌건 나는 이게, 봐봐. 뼈대와 구조가 다 똑같아. 근데 그냥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뭐 유전자가 뭐 뛰어나서 뭐 얼굴 뭐 뼈대랑 골격 같은 게 좀 좋아서 겉모습이 좋아 보일 뿐이지, 내장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흘러가잖아. 폐가 있고 십이지장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뭐 갈비뼈가 있고, 그 인간의 신체 구조라는 것은 똑같단 말이지. 못생기고 잘생기고는, 그지? 그런 거잖아. 근데 이쁜 여자가 판 코딱지가 특이해 보이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외모지상주의의 끝판왕인 것 같아. 외모지상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외모지상주의의 끝판왕이야. 그 사람이 싼 똥마저도 관심이 가는 거지. 이쁘니까. 말이나 되냐고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아무리 이쁜 여자도 입에서 꾸렁내가 나요. 입안에 세균이 많이 있고. 다 방귀 끼고 다 똥 싸고 다 이렇게 막 다 더러운 부분이 다 똑같이 있는데, 어째서 이쁜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뭐 분비물이 됐건 뭐 똥이 됐건 뭐 분뇨가 됐건 그런 오물 덩어리들을 좋아하는 이 남자들이 남자들의 그 평균치를 깎아내리고, 정말 이런 인간들이 나는 페미를 제조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제 구조랑 뼈대 골격 구조가 조금 달라가지고 좀 잘생긴 인생, 좀 인생이 잘 풀리고 뼈대랑 구조가 조금 못나가지고 잘안 풀리는 인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외모 지상주의인 거잖아 결국은. 근데 이거 이런 그 특이 성적 취향 이런 것도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봐봐. 이게 진짜 추녀가 싼 똥, 이쁜 여자가 싼 똥, 그 똥을 그게 놓고 뭐지? 바꿨어. 바꿨어. 래퍼님 고맙습니다. 바꿔놓고, 같이 가격을 매기면은, 이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진짜 외모 지상주의의 끝판왕이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를 SNS로 막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행태들도 그러고, 하루 종일 신었던 무슨, 뭐, 스타킹 같은 거. 그것도 정품 인증 받겠다고, 그 자리에서 스타킹, 스티커 딱 붙여놓고, 화장실에서 그거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벗어가지고 주면은, 아, 정품 인증 확실하네요. 예, 5만 원이죠? 드리겠습니다. 야, 난 이런 게,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썩어 빠졌다고 생각한다. 제발 이런 남자들은 죽어줬으면 좋겠어. 진짜. 인류의 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럽, 다 똑같아, 인간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침 나오고, 뭐, 냄새 나고, 이런 게. 미치겠다. 더러운 얘기 작작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흘러가긴 하네요. 내일 네가 좋아하는 양말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꺼져. 이거 진짜 이저 사연의 남자는 이걸 준다고? 정품 인증 개이득 하려나? 나 보지도 말고 말 걸지도 말고 내 근처로 오지도 마. 주연이한테도 가지 말고, 씨발 존나 아꼈네. 꺼져 씨발. 잠깐만. 양말을 줄 테니까 주연이한테도 가지 말라고. 뭐야? 되게 이상하다. 주연이 양말도 주라. 이런 쓰레기 같은 성욕은 사라져야 돼. 특히나 이쁜 여자 보고 막 쌍욕하고 막 경멸스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그러면은 나좀 제발 밟아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구둣발로 흠씬 날 두들겨 패주고 밟아주고 나를 경멸해줬으면 좋겠다, 쌍욕해줬으면 좋겠다. 인터넷상에 막 가끔씩 그런 이상 성욕 적는 사람들 있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 성욕은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이상 성욕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이거 길게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자면, 아니, 어떤 막, 침 뱉어 주세요, 막 이런 거 요구하는 그 얘들 있잖아. 인터넷 방송 보면서도. 누나, 오늘 너무 이쁘세요. 누나, 여신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 침 뱉어 주세요. 아우, 들어.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 그러면, 오우야, 막 이러잖아. 졸라 역겨워, 진짜. 일도 이해 안 가는 그 취향. 예. 토니 스타크 vs 브루스 웨인. 뭐야? 누가 더 재산이 사장님은 혹시 많을까? 공개 못할 이상 성욕이 있나요? 있다면 이따가 안경 한번 만져주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